윤석. 비룡. 비룡. 바로. 자, 오늘은 승급 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다들 준비됐죠? 네. 네. 다들 자리에 앉아서 10분 뒤에 시작합니다. 네. 야, 6학년, 너 어디 갔었냐? 나 엄청 심심했잖아. 나 엄마랑 아빠랑 싸워서 외할머니 집에 계속 있다가 어제 왔어. 엄마, 아빠가 싸워? 어, 내가 볼 땐 둘 다 잘못했는데 둘 다 사고 안 했어. 어휴, 그래서 외할머니 댁에 있었다고? 어, 거기 와이파이도 안 돼서 유튜브도 못 보고 엄청 심심해 죽는 줄 알았어. 야, 나도 너 없어서 맨날 태권도 하고 혼자 다니고 심심했다고. 그러니까. 아, 나 승급 심사 하나도 연습 안 했는데 큰일 났다. 그러게, 너 연습 하나도 못 했는데 승급 심사 해도 된대? 엄마가 그냥 하래. 자, 모두들 바른 자세. 바른 자세. 바른 자세. 동급 심사 이제 시작하겠다. 6학년부터 준비. 6학년 잘해. 파이팅. 어, 해본다. 파이팅. 대륙 사장 준비 시작. 야, 6학년 괜찮아. 다음에 통과하면 돼. 아, 그래. 너 잘해라. 어, 근데 나도 연습 많이 못해서 이번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자, 다음은 오리온 준비. 아, 나다. 잘하고 와라. 파이팅. 파이팅. 오, 애들 심사 보는구나. 구경해야지. 폼새 태극 5장 준비.
터질지 몰랐는데. 리온아, 나와라. 이거 거미 아니고 거미 장난감이야. 아, 저 싫어요. 거미 끔찍해요. 아우, 장난감이라니까. 이거 봐, 말랐잖아. 반장님 들고 있는 거 봐봐라. 아, 그래도 저 너무 싫어요. 거미 끔찍해요. 아, 참. 그럼 리온이 승급 심사 안 볼 거야? 아, 못 봐요, 못 봐. 거미 없어질 때까지 서울아. 아우, 참. 리온아, 형아가 장난친 건데. 형아, 나 어렸을 때 왕거미가 이렇게 내 눈앞에 왕 온 적 있어가지고 나 기절한 적 있어. 나 거미 엄청 무서워해. 아, 그랬구나. 이거 말랑인데. 끔찍. 만져봐, 재밌어. 형, 이 안에 독이 있는 것처럼 보여. 이 안에 검정색 개구리야. 물감 초록색 상아. 이거 재밌잖아. 아, 재밌네. 에, 그래도 끔찍하게 생겼어. 야, 오늘 승급 심사는 둘 다 대실패다. 그래, 승급 심사 통과하기 대실패. 아, 너네 걱정하지 마. 다음번에 무조건 통과할 수 있어. 하나만 알려줄게. 나 알려줘, 배급 사장. 배급 사장은 처음에 봐봐, 손날 거들어 막기를 해야 되는데 돌을 옆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형, 그거 다 알려주고 태극 5장도 알려줘야 돼. 태극 5장? 알겠어. 다음 달에 무조건 통과할 수 있게 내일 알려줄게. 그럼 다음 달에 진짜 통과할 수 있겠다. 개개개? 네, 경아가 너 태권도 과외 선생님 됐네. 오, 예스. 반장 형아가 나 알려준다. 좋지요. 태권도 과외 선생님 만들기 성공! 어? 나는? 어? 개구리. 오!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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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이거 이용이 된다? 오!